수천 수만 년간 지속된 세 차례의 빙하기와 온난기를 겪어낸 존재. 바로 현생 인류인 우리 사피엔스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네안데르탈인까지 사피엔스의 진화는 천천히 꾸준히 이루어졌다. 현생 인류가 되기까지 다른 종들과 싸워서 세상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행동과 생명 유지 활동을 연결시킨 적응 과정 덕분이었다. 이런 점을 통해 적응하고 화합해서 진화하는 인간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름처럼 생각보다 훨씬 다채롭고 슬기롭게 살았던 그들의 생존기. 3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의 삶을 통해서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찾아 떠나는 시간. 선사시대에서 우주시대까지 살아남은 단 하나의 인류. 풀빛 출판사의 슬기로운 사피엔스 생존기였습니다.